여러분, 특검이 거부되면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으니까 기다려보자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려스러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수처에 외압이 가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공수처에만 수사를 맡기는 거, 그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병대원 순직 사망사건 진상규명 T부단장 박주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국민들의 열망을 또다시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반드시 특검을 통과시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특검이 거부되면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으니까 기다려보자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물론 공수처가 수사 의지를 갖고 수사를 해왔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매우 작은 조직입니다. 새로 임명된 공수처장조차도 자신들의 수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특검법 관련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는 것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수처에게 수사를 무작정 맡겨놓자는 그 말 타당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또한 현재 이 사건은 조각조각 나 있습니다. 여러분, 재해병 순직 사망 사건 그 자체는 지금 어디서 수사하고 있습니까?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와 재판은 군검찰과 군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이 수사 외압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서 수사하고 기소가 진행되는데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모아야 됩니다. 한 군데서 종합적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특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다 또 하나 우려스러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수처에 외압이 가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공수처에만 수사를 맡기는 거, 그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검을 반드시 관철해 내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실 수 있죠?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승리합시다. 우리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듭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